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LG전자. LG전자가 우리의 화제가 된 적이 진짜 얼마만입니까? 예. 자, LG전자가 요즘 뭐 이슈가 많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업부를 버린다, 뭐 마그나랑 합작을 한다, 뭐 과연 이런 일들에 대한 평가 명확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2주쯤 됐나요, 벤지가? 예, 맞습니다. 네, 2주 전에 한번 뵀었고요. 그때도 아주 뭐 반응이 뜨거웠는데 네. 오늘 LG전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 관심들이 많으실 부분은 아마도 LG전자 휴대폰 철수. 휴대폰 사업 철수. 그것 때문에 20몇 퍼센트 올라버렸더만. 일단 거의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예,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좀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개무량. 저도 전기전자 애널리스트 하면서 LG전자랑 20년을 동거동락을 했고요. 예. 뭐 감히 LG의 전도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LG의 컬러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넥타이 이렇게 빨간색이고. LG전자 20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님이 되셨다라는 건 김지산 센터장님 대단하신 분이네. 심지어 제 몸속에는 빨간색 피가 흐릅니다. 아니, 삼성전자랑 동고동락해도 지금 센터장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은데 LG전자 주가와 동고동락하고도 그 큰 회사의 센터장이 되셨으니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LG전자 시가총액 30조라든지 네. 상한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시장의 중심에 LG전자가 서는 걸 처음 봤고요. 네. 뭐 시장의 중심에서 LG전자를 외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스마트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 수요일 날 대표이사 입장문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공식적으로 철수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죠. 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그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부분은 매각이고요. 매각. 만약에 이제 매각이 안 되면 고강도 효율화라든지 네. 자발적인 철수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스마트폰이 고질적인 기업가치 훼손 요인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네. 사업 철수를 의미한 부분은 분명히 기업가치에 긍정적이고 주가는 네. 열렬하게 환호한 것 같아요. 물론 네. 그 지난주 흥분을 뒤로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후속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은 약간 뭐 조급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 차트 한 장에 그 LG전자 스마트폰의 부침과 애환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감동입니다. 예, 2006년, 7년, 8년까지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콜릿폰이 초콜릿.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 그 뒤로 샤인, 프라다, 뷰티폰까지 연이어 성공합니다. 네. 디자인은 LG다라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되고요. 맞아요. 그때가 3G폰이 이제 글로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응을 잘했고 예. 특히 버라이즌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자, 그러나 LG가. 2009년 하반기부터 꺾기 시작하고 장기간 이제 그 암흑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폰이 2007년에 세상이 태어났는데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서 2009년부터 이제 시장을 장악하거든요. 예. LG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늦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 적자를 허덕이는데 잠시 보시면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때 네. 이제 G2나 G3, G4 같은 모델들의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러나 G4부터 이제 또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을 했고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G2까지인가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LG전자. 스마트폰 역사에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트렌드 변화가 빠른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네. 한번 트렌드에서 벗어난 업체가 제기한 사례는 없거든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제가 LG 스마트폰에 미련을 버린 거는 그 뒤에 커버 청바지 커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G4입니다. 가죽 소재를 썼던 네. 부분이고요. 그때 이후로 미련을 예. 버렸어요. 솔직히 예.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2015년 이후에 보면 6년간 네. 누적 적자가 4조 7천억에 달하게 되고요. 네. 네. 실제로 회사의 공통비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그 이상의 손실이 네. 났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아니, 같고. 15년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제로 수준은 됐던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16년부터 확 떨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이제 G4, G5가 사실 큰 실패를 거두게 되고요. 아.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천만 대 2만 이하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가 감소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이제 받게 되는 네. 부분이고 네. 네. 사실 LG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걸었던 거는 네. 벨벳하고 윙이었어요. 네. 벨벳? 벨벳이라는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벨벳이 가성비까지 갖췄지만 글로벌 네. 판매량이 60만 대 수준에 그치게 60만 되고 60만 대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또 폼팩터 혁신으로 내놨던 게 이제 윙이거든요. 윙.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윙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이게 날개를 펴지 못한 아니 근데 오늘 기운에... 일부러 갖고 오신 거 진짜 그거 쓰시는 아, 진짜 거예요? 저는 평생을 LG 스마트폰을 씁니다. 예. 아, 아 그래요? 아니 LG 증권도 아니신데 그렇게까지 요즘 LG 증권이 없지 참. 그, 자, 윙 실물을 제가 처음 봅니다. 재밌는 일화가 이제 LG 윙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과 같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의미심장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LG 관계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삼성은 폰을 접을 때 LG는 사업을 접으려 하는구나 이런 그 평가가 있었고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약간 이제 예지력이 있는 그 댓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그게 뭐 투자자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벨벳과 윙까지도 실패하게 되고 네. 또 하나의 명분은 5G를 통해서 재기를 하겠다라는 게 LG의 명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5G도 이미 그 2년간의 사이클이 지났고 네. 좋은 가격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났어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 LG는 이제 그 프리미엄 폰에서 입지는 매우 축소가 됐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카드는 롤러볼 정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네. 되고요. 아. 물론 이 상황에서 ODM을 뭐 70% 이상까지 확대를 하고 중저가 폰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거는 전략적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LG는 가전과 TV에서 나름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 정착이 됐고 그렇죠. 특히 시그니처 브랜드는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중저가 싼 값에 판다. 이거는 브랜드 전략에서 분명히 상충하게 되고 그러겠네요. 이 가전과 TV에서의 브랜드를 훼손시킬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단적으로 LG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는 계층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네. 싸니까. 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혼수 가전을 살 때 과연 LG 가전을 제값을 주고 사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브랜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매각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차라리 사업을 철수하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요? 스마트폰이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카의 허브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모바일 사업을 버리면 네. LG의 향후 그 성장 동경이나 미래 사업의 차질을 발생하는 게 아닌가. 관심법. 네. 이 질문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답변이 있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알았대. 그런 생각 했어? 아, 저는 물어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LG가 네. 모바일 사업을 철수한다 하더라도 네. 핵심 기술은 당연히 내재화해서 가져갑니다. 아. 옛날에 우리가 그 IMF 때 빅딜을 통해서 LG가 반도체 사업을 현대에 넘겼지만 네. 얼마 전까지도 스마트폰 AP는 자체 개발을 했었어요. 네. 관련 기술과 인력은 계속 내재화해서 가져갔습니다. 네. LG에게 있어서 IoT,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은 미래고 전부입니다. 네. 당연히 스마트폰 사업 제조 관련한 기술을 넘기기지만 네. 핵심 모바일 기술은 내재화해서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LG전자의 핵심 모바일 기술이 뭐 있어요? 일단은 뭐 그 4G나 5G 관련한 통신 기술 관련한 특허는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5G 특허는 LG전자가 글로벌 2위예요. 2위. 이 특허 가치만 산정함에 있어서도 LG전자 가치는 재평가될 여지가 많아요. 네, 네, 네. 자, 달리 접근하면 네. 그러면 글로벌리 스마트폰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는 애플과 삼성, 중국의 OVX34밖에 없는데 네. 그럼 네. 나머지 업체들은
IoT고 자율주행이고 네. 로봇 사업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기술을 가져가는 게 별개의 문제인 거고 네. 당연히 LG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빅피처를 그려갈 겁니다. 아니 김지산 센터장님께 제가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진짜 솔직히 20년 동안 LG폰 쓰셨죠? 예. 지금도 지금 윙 쓰시잖아요. 예. 포기할 만큼 접어야 될 만큼 나쁩니까?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품의 완성도는 이분한테 여쭤보면 대답하기가 제품의 완성도는 지금 사실 안드로이드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삼성과도 큰 네.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다 네. 호환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미세하게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대응이 늦었던 건 사실이고 네. 지금은 말 그대로 브랜드 가치가 스마트폰에서는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싸지 않으면 안 쓰는 거고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고 그걸 바꾸는 거는 어렵다. 사실 우리 IT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제품 품질 차이는 뭐 거의 없다 이거죠. LG전자의 그 CEO님을 비롯해서 경영진에서는 김지산 센터장님의 이 고뇌어린 충고를 잘 생각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붉은 피가 흐른대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오로지 LG폰만 썼는데 접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속옷은 파란색 입으신다는 저 소문이 좀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겠죠. 아니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예, 예. 살 회사는 어디가 예상되는지 그게 사실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 강제로 소환한 인수 후보자들은 네. 지금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강제로 소환했다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베트남의 빙그룹이 있고 폭스바겐이 있고 폭스바겐? 페이스북과 구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런 회사들이 나와요. 일단은 베트남 빙그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빙그룹. 사실 개발 도상국의 신흥 기업이기 때문이라도 당연히 LG의 기술과 특허를 굉장히 탐낼 겁니다. 네. 또 하나는 LG의 그 생산 라인이 베트남 하이퐁에 있어요. 예. 생산지 전략에 있어서 베트남 빙그룹은 시너지를 누릴 여지가 많고 예. 특히 제가 빙그룹이라면 가장 매력적인 거는 미국에서의 그 LG전자의 지위거든요. 사실은 빙그룹 같은 업체가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LG전자가 그 2020년 스마트폰이 한 2,400만 대 팔았고요. 글로벌 네. 점유율은 1.8%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하지만 북미에서만큼은 점유율 10%고 오. 애플, 삼성에 이어서 확고한 3위예요. 아, 그래요? 지금도 Q나 K시리즈 같은 보급형 5G폰을 바탕으로 예. 미국만큼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빙그룹이 만약에 LG전자를 이 사업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네. 북미에서의 사업권 내지는 중저가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부분에서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 약간 이제 그 이질적이지만 폭스바겐이 거론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갑자기 폭스바겐이 왜 나와? LG폰을? 폭스바겐이 통신기술이 많이 약합니다. 네. 우리 그 아우디나 이렇게 좀 폭스바겐 차량을 써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차량 내 통신이라든지 이 내비게이션이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그런 쪽이 좀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네. 미국에서 보시면 이머전시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응급 전화 시스템이 이제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면 맞습니다. 바로 119에 연결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특허나 기술이 필요한데 폭스바겐 그룹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많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가 5G 관련해서도 글로벌 2위 정도의 특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폭스바겐이 탐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LG의 통신 기술입니다. 특히 네. 5G. 이게 이제 향후에 그 스마트 카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네. VTX로 연결되는 기술에 있어서 LG 기술이 핵심일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을 폭스바겐이 탐낼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나오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의 그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진출함에 있어서 교두보를 LG전자 스마트폰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하드웨어 제작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걸 탐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페북폰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페이스북도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예전에 구글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구글이죠. 뭐였죠? 구글이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 그렇고. 뭐 이런 거예요? 네. 노키아나 이제 네. 그 그러니까. 모토로라를 인수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 실패했죠. 다만 이제 그 특허를 가져갔던 부분이고 네. 하드웨어 역량이 보강된 건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후보가 구글인데 구글. 구글은 지금도
픽셀폰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폰을 계속 네. OD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원하는 거는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OS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행적인 기능을 레퍼런스 차원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구글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실제로 LG전자가 한때는 넥서스라는 브랜드로 구글과 같이 이런 레퍼런스 폰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수익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런 협업 관계가 있고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구글 역시도 그 LG전자 스마트폰 인수 후보로서 유효하다. 네. 자, 다만 저는 생각할 때 분할 매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빈과 폭스바겐의 조합이 저는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 생산 기반과 중저가 폰과 그 미국에서의 사업권을 빈이 탐내고 네. 통신 기술 기반한 특허는 폭스바겐이 가져나 것도 하나의 좀 상당히 합리적인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 네. 강제 소환한 4개라고 전제를 하셨지만 그때 언론에서 강제 소환한 것 중에는 SK도 있지 않았나요? SK는 뭐 야구단도 좀 팔고 있어가지고요. LG전자를 살려고 야구단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네. 사실은 그런 시너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65%고 LG전자 그래도 13%, 애플이 21%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80%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약간의 그런 독과점 이슈가 부각될 수 있겠으나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삼성전자가 다양한 뭐 A나 JCG 같은 보급형 라인업을 그 보유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네. 그 중화 업체들의 또 한국 시장을 노크하는 행보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아 근데 스마트폰 얘기를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준비된 것 중에 또 더 중요한 게 그렇죠. 또 중요한 게 또 네. 있어요. 마그나 그 합작 정도 하고 네, 그 얘기 마그나. 좀 들어보죠. 마그나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전장.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예. 전장에 집중한다. 휴대폰 접는 것도 이런데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네. 명확하고요. 네. LG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와 자동차 부품의 그 턴어라운드와 성장이라는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네. 그랬을 때 그 LG하고 마그나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기로 했고 특히 그 전기차 부품 파워트레인 네. 쪽에서 합작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이라 하면 LG전자가 모터하고 인버터를 굉장히 잘해요. 사실 LG전자가 가전사업을 제일 잘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모터하고 인버터에서 나옵니다. 가전엔 다 그거 들어가잖아요. 세탁기, 세탁기. 특히 세탁기의 모터가 전기차의 모터랑 가장 유사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세탁기 모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고 1년 내내 돌아가는데 10년 지나도 LG 거는 고장이 안 납니다. 아~ 저소음, 저진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차 경력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조성진 회장이 그거 하나만큼 확실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인버터거든요. 모터하고 인버터만큼은 LG가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GM, 볼트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네. 마그나와 손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합작법인은 올해 7월에 설립되는데 LG전자가 지분의 51%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연결 실적은 LG전자가 인식한다는 개념이고요. 네. 그 합작법인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전기차 부품이 인류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가 클 텐데 네. 첫 번째 고객 기반이 많이 넓어질 거예요. 네. 마그나는 글로벌 3위 종합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당연히 LG전자보다 고객 기반이 넓고요. 네. 그 기반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통합 솔루션 역량을 확보하게 돼요. 최근 전기차 부품에서의 트렌드는 모터나 인버터처럼 이렇게 단품으로 공급하기보다는 네. 모듈화하고 통합 솔루션화해서 한꺼번에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기술의 완성도 높아지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마그나가 바로 이런 드라이버 유닛이라든지 그 IPGN 같은 통합 솔루션 역량이 앞서 있기 때문에 LG와 손을 잡게 되면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번에 CES 2021에서도 보게 되면 네. 마그나 CEO가 LG전자와 함께 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그 공략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 분야라면 뭐 어떤 게? 전기차 부품에 국한되지 않고 네. 미래형 자동차 분야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네. 그런 이제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설법인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요. 올해 설립되면 매출 5천억 정도가 될 건데 네.
2년 정도 지나면 매출 1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손익 면에서는 올해는 물론 소폭 적자겠지만 내년에 BEP에 도달하게 되고 25년 되면 7% 내외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달성할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인포테인먼트 분야가 있고 네. GKW를 통해서 램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부품 전체로 묶게 되면 네. 올해 2분기부터 빠르면 흑자 전환을 모습이 나올 거고 LG전자 기업까지 상승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LG전자 꽤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예, 예. 그죠? 예, 주가는 괜찮습니다. 4분기 실적도 대충 나왔죠? 예, 예.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 김지산 센터장께서는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의 LG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그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화 노력을 그 진행한다. 스마트폰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는 22만원으로 높여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6조 원 정도가 될 텐데 네. 사실 그 스마트폰의 적자가 해소되면 이 회사는 당장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흑자 전환하고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 프리미엄 기업으로서 분명히 밸류에이션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MC 사업이 없다라는 전제로 하게 되면 올해 그 지금 PER이 대략 10배 정도가 되고요. 네. 시장 PER이 14배니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반기는 가전과 TV를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도 네. 상반기 실적 모멘텀도 기대도 될 거고요. 네. 자동차 부품의 흑자 전환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상한가 친 날 있었잖아요. 뭐 지지난주인가요? 예. 23일이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감개무량했지요. 우셨어요? 예. 예. 우셨을 것 같아. 그 윙폰은 이게 저 주식하기는 편합니까?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돌리는데요. 예. 돌리고 나면 이렇게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마음이 돌리고 약간 나면 할 게 없어요?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거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모양이다 보니까 약간 좀 종교적인 위안을 얻게 되는 건 있고요. 아, 물론 이제 유튜브나 주식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최적화된 거지만 네. 생태계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적화된 네. 앱이 부족한 건 있어요. 아, 거기에 맞는 앱이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겠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 또 한 분의 스타가 탄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3프로 TV를 통해서 물론 이제 김지산 선생님 워낙 업계 유명하신 분이긴 해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진짜 오늘 초반에 그냥 완전히 뿜으셔가지고 네. 벌써 자주 나와달라는 지금 엄청난 지금 요청이 자주 나오세요? 아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뭐 네. LG 전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뭐 아까 LG만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자 이제 뭐 주가 다른... 많이 올랐으니까 저 다른 데도 또 이제 가끔 가끔 파란피도 흘러요. 가끔 파란피.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기업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염승환 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